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준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진천동은 주변으로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으로 다가구주택이 많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도 많고 다가구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임대 사업하기 편한 곳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진천역까지는 360m 거리로 도보 4분이면 충분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한 건물로 도로 접근성도 좋고 또 인근으로 각종 프랜차이즈와 대형 병원부터 준종합 병원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병원들이 즐비해 있는 곳으로 임대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주변으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주거공간이 완벽한 곳으로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춰져 있는 곳이라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의 장점은 옥상에 통신 3사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기에서 매달 45만원 부수익도 나오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정화조 없이 하수종말 처리 바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로 번거로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도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한 가구와 3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3룸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실의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정면에 보시면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가 바로 120m 앞에 있고요. 저기에서 남쪽 방향으로 120m 들어오시면은 코너에 주택이 하나 있고요. 코너 주택 바로 옆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남쪽으로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8m지만 8m보다 더 넓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어요. 건물 전면도 굉장히 넓게 카메라의 앵글에 다 비춰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가운데에 이제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약 16평 정도 되는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뜨개방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이제 휴무날인 것 같은데 잠시 안에 비춰드리면 안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장 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현관문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전체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주차장 창고 쪽으로 보시면은 텍스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텍스 밑으로 보시면은 또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전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이 넓다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 다 당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요. 건물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전면이 굉장히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지가 상승에 호재도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건물 이제 후면부로 가서 또 건물 후면부에도 영상으로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이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좌우 측면과 후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열려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겨 있으면 공실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현관 복도 내부하고 안쪽에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CCTV 4채널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가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현관도 굉장히 넉넉하게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보관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복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층층마다 보신 것처럼 1층에 상가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각 층마다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도 안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까지 전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복도 타일 컨디션이라든지 청소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한 가구와 3룸 세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와 3룸 세 가구 전체 네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 층마다 남쪽으로 계단실 쪽에도 창호를 크게 빼두셔서 계단실도 굉장히 환하게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층이고요. 4층 왼쪽에 보시면 주민세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원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층 주민세대에서 옥상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옥상은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코너 부분마다, 복도 쪽에 코너 부분마다 이렇게 몰딩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잘 해 놓으셔서 타일 깨짐 현상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동안에 하나하나 타일을 제가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일이 깨진 데가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마다 보시면은 문 테두리에는 또 띠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상가 한 가구, 원룸 세 가구, 쓰리룸 여섯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51제곱미터, 9단위로 75.9평, 건물 연면적 435.6제곱미터, 9단위로 131.8평, 사용승인 2015년 7월 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용자 4억, 보증금 3억 5,300에, 인수금액 4억 4,700, 월수입 351만원에, 은행이자 1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 21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금액이 4억 4,7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까지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인세대까지 세를 났을 경우에 인수가 4억 4,700이고요. 그리고 월 순수입이, 이자 공제한 순수입이 218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 3사 안테나에서 매달 45만원 부수익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